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라는 허위 전단을 유포한 60대가 붙잡혔습니다. 68세 여성 A씨, 백신에 칩을 넣었다. 백신 맞으면 죽을 수 있다.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지 33장,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부착했습니다. 자, 근데 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한글을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붙였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한 일이다. 대전 모교회 방문 뒤 해당 전단을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이제 68세 여성분이 뭐 한글을 잘 모르고 붙였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다소 황당해서 뭐 그런 전단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현혹될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시작되는데 이제 이런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바람직해요. 네. 뭐, 일부에서는 뭐, 치매가 걸린다. 뭐, 어쨌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이것을 맞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영혼 자체가 마치 그, 조종되는 것처럼 그런 공포감을 갖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짜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종교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유포하는 매개가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모든 종교기관이 실제로 오히려 또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권위를 가져야 될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옛날에 누군가 그냥 뭐 외국에 있는 뭐 언론 뭐 혹은 외국에 있는 그냥 가짜 뉴스를 같이 가져와서 마치 권위 있는 정보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도 팩트 체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언론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더 과학성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고, 이분은 정말 황당하네요. 자기가 글을 모른다. 글을 모르는데 전단지를 붙이고 다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정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